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죠. 예,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예, 아직 확신하지 말고 투자에 유의하라. 현금을 더 확보하는 거에 예, 집중하라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많이 30몇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저쪽 그래도 올라왔죠. 자, 어쨌든 아직 저점을 잡아서 추세를 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은 뭐 대폭락이 왔으니까 지난번에 사스 때 이미 이 12.8% 빠졌는데 지금 이제 해외 현재를 보면 뭐 다우존스가 급락을 했죠. 지금 연 이틀에 걸쳐서 2% 3% 한 5% 이상 빠졌나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현금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따라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이게 지금 721선까지 떨어졌고요. 사스를 한번 가서 보면요. 2003년도죠. 2003년도에 보면 예, 한번 우당탕 퉁탕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니까 조금 더 예, 관망을 해보고요. 투자는 다시 추세를 전환할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특히 외인들이 강력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지금 폭락시키고요. 6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보면요. 오늘 매매 종합이 오늘 8,7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1,800억을 팔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불신은 아마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개인들이 다 샀는데 개인들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자, 외인 기관들도 뭐 금융투자는 팔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가면서 매수하면 더 좋을 듯 보여집니다. 또 매수하더라도 예, 소액으로 매수하고 너무 무리한 매수,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저는 강조하라는 것이 분할 매수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지수를 한번 더 보고요. 자, 개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관 외국인은 매수를 하지 않는데 꼭 개인들은 이렇게 예, 집중 매수를 해요. 너무 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아직은 싸다는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개인들 보면 집중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은 기관은 다 팔고 있는데요. 예, 천천히. 그럼 또 올라가면 또 팔아요. 그러니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거는 그럴 가능성도 높겠죠. 왜냐하면 마진콜을 당해서 또 하나 뭐죠? 투자자들이 신용을 메꾸기 위해서 또 미수를 쳤기 때문에 반대 매매 들어갈까봐 매수를 추가한 게 아닌가, 시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으로 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기관 외국인 떨어지는데 같이 그죠 팔질 않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지 말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꼭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어려운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가. 자, 오늘 코스피 지수고요.
그죠? 2021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코스피 지수보다는 상당히 그 양호하게 버티고 있죠. 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은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기는 좀더 기다려라. 추세 전환하고 나갈 때 매수해도 충분하다. 현금 보유한 사람은 무조건 보유하고 간다. 저는 뭐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기가 어렵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무디스에서도 그렇고요. 무디스에서는 2.1에서 1.5로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수 침체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것이 얼마 전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코로나 19가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중장기로 갈 가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콕맨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을 보는 것도 다 택배로 하고요. 지금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아우성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커머스로다가 이제 나가는 것이 그 골판지 업계 대림제재가 그래서 많이 나갔던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늘 반등했나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가냐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장 기업이 아닌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오소프트가 그 이커머스라는 다른 거는 쿠팡 11번가 팀원이나 위메프 이런 것들은 다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있나요? 상장 기업이? 오아시스? 아니죠. 이거 이커머스로다가 지오소프트가 배송업체 오아시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읍소프트가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근데 뭐 실적은 아직 부진한데 이제 이번에 이런 결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골판지 업계 대림지지도 그랬고요. 또 온라인 교육으로다가 아이스크림과 메가 MD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강하게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뭐, 단타하는 사람들은 아우성이 났겠지만, 그죠?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예,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나요? 예, 보시면, 교육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는, 이거. 지금, 이렇게 타고 오르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이 나오고 나서 지금 7월 달인가요? 이제 2분기 지나왔는데요. 그죠? 아직은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은 시초가를 돌파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너무 저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제 종목과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포장회사와 물류센터 또는 뭐죠? 예. 택배하는, 그죠? 이게 그러면 대한통운인가요?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예. 효과를 볼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골판지 업계가 아마 포장이사 때문에 포장이사라 그냥 포장 택배 때문에 아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만해도 1분기 실적에는 그들이 많이 수혜가 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다시 한다 그러니까 K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양봉이 내면은 오히려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급등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마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웰크론이라든지 K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KM은 기업 자체에도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청정용품 파는 기업으로다가 실적까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사는가 한번 볼까요? KM은 아직,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아직 별로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많이 올랐었죠. 웰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웰크론도 역시 얘가 급등 한번 나갔었죠. 자,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둘 다 예상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느 쪽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뭐 많이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대마로다가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경제 성장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경기 민감주인 시클리컬 업종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경기 민감주는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또 면세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 업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는 이럴 뭐 저 아직 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비중만 지켰다면 또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만, 화장품, 면세점, 중국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죠? 또 인프라 사업에는 철강 건설, 조선,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뭐 한국전력 이런 거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은 좀 자제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력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또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은행주 역시 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역시 은행주들도 좋지 않죠. 당연히 은행주들, 우리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하는, 신규 투자는 역시 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보험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들도 자체로 지금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 다음에 하나씩 업황이 가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업황이 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가는 것은 당연히 좋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역시 강하죠. 따라서 KG바텍은 오늘 떨어졌는데요. 아모텍이라든지 한번 보시죠. 또 누구죠? 와이솔이라든지 이제 또 누가 나가나,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죠? 강하게 올라왔죠. 자, 그런 것이 스마트폰 수혜주로다가 카메라 종목들 잘 안 빠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수혜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밖이 많이 사이렌 소리가 나네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그죠? 돈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돈을 버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째가 건강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제가 잠깐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습기에 약하니까 건조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건조한 것을 많이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습기 조절을 잘 하시고요. 또 코 점막에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습기 조절이 있는 것이 좋다. 건조하게 되면 당연히 코 점막이 막질 못해서 그야말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그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그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니까 건강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벌고 싶어도 다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요. 좋은 종목을 두고 와서 한꺼번에 몰빵한다는 건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장을 이겨내면 반드시 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아직은 너무 거기에 투자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업종에 대한 얘기 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삼아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또 원격 의료장치가 지금 정부에서 하나만 더 팁을 준다. 우리는 물론 선행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원격 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죠 아직.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뭐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은 형편없는 종목이니까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비트 컴퓨터가 상당히 좋죠. 예,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그죠? 거래량 돌파 그죠? 다 추세 전환 그죠? 추세 전환 딱 보이잖아요. 그죠? 추세 전환 딱 보이고 나간다 안 샀습니다. 다시 눌러주고 매수가담. 참 그죠? 기가 막히죠. 매수가담. 여기까지 수익이 나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 기법인데요. 아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유리원들이 실제로 갔는데 역시 기관위에 쌍끌이 매수하면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가 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업황에서 가는 길,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아, 공부 필요 없대요. 맨날 뭐 공부 필요 없으니까 전문가가 추천해서 그죠? 뭐 급등 나가는 거 그거 잘라 먹어야 된대요. 뭐 5% 10% 잘라 먹어야 돼서 그래서 돈을 번다고 뭐 매일 아우성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도우미들이 옆에서 설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종목을 골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우미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도우미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저 사람이 도우미인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판단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투자,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내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내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오늘 급등 나갔다고 그것이 그냥 아우성 치고 그죠? 옆에서 또 도움이 부추기면 여러분들은 또 혼란에 빠져갖고 샀다가 또 물려가지고 손실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걸렸던 것이 도움이가 무려 5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쓰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도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가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전념하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의 투자로 행복 투자하시고 반드시 건강을 지켜서 이제 좋은 수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요. X1에 오시면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